네. 2019년 2회 산업기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용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예열을 실시한다. 아니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 시 유의사항으로 아닌 것은? 자, 오스테인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예열하지 않습니다. 가장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2번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층간 온도가 320도씨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층간 온도를 지켜준다. 자, 4번 아크를 중단하기 전에 크레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자, 크레이터 처리란 내용 나와 있어요. 크레이터 처리를 안 하면 발생하는 게, 만약에 TIG 용접할 때 크레이터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구멍, 바늘로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죠? 그래서, 크레이터 처리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자, 오스테나이트의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요. 특징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소스의 특징, 예열하지 않는다. 층간 온도는 320도씨를 지킨다. 용접봉은 얇고 모재와 같은 종으로 한다. 낮은 전류로 용접 이별을 줄인다. 짧은 아크를 유지하고 크레이터 처리를 해준다.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조직 중 불이 낼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자, 불이 낼 경도가 가장 높다. 불이 낼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말텐자이트이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요. 자, 내부응력의 제거, 경도, 저하, 연화를 목적으로. 자, 내부응력을 제거한다. 경도를 저하시킨다. 연화를 목적으로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그 온도에서 유지하고 나서 선행을 하는 열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풀림 열 처리죠. 그렇죠? 내부 응력을 제거. 경도 저하.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 풀림 열 처리인데, 자, 열 처리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풀림 열 처리도 있고, 담금질도 있고, 뜨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불림 열 처리가 있는데, 자, 열 처리 방법, 일반 열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죠. 담금질, 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뜨임, 템퍼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풀림, 어닐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불림, 노멀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퀸칭은요. 왜 제가 큰 영어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산업기사는 요런 단어보단 이 단어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퀸칭 담금질이죠? 강을 강하게 만든다? 아, 소금물이 최대 효과가 있다. 자, 뜨임은요, 담금질로 인한 취성을 제거한다? 인성을 증가시켜주고요. 자, 요거.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듐. 요세 가지 원소를 첨가시켜 주는데, 담금질로 인한 취성을 제거할 때요세 가지를 첨가시켜 준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풀림입니다. 어닐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응력 제거. 가장 중요한 거 목적 응력 제거. 재질의 변화. 근데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되냐? 6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이다. 선행 처리해 준다. 자, 풀림이요. 노멀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직의 균일화를 만들어준다. 조직의 균일화. 공랭 처리하고요. 미세 조직화한다. 미세 조직화한다. S3 변태점은 912도씨다. 이건 뭐지요? 912도씨 기억나시나요? 알파 처리, 감마 철로 바뀌는 온도입니다. 동소 변태점, A3 변태점은 912도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요.
자, 4번. FAC 상태도에서 아공석강의 탄소 함유량은 약몇 퍼센트인가? 자, 아공석강의 탄소 함유량. 여기서는요, 아공석강보다 공석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공석강. 공석강보다 탄소 함유량이 작으면 아공석강, 공석강보다 많으면 과공석강이라고, 과. 얘는 아. 아, 그러면 공석강의 탄소 함유량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0.86%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강을 공석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낮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0.86보다 낮은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거. 1번이죠. 1번. 자, 5번입니다. 한국 산업 규격에서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를 나타내는 것.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SM 420A입니다.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그렇죠? SM 35C는 뭐죠?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자, STS 430 TKA는 뭐냐? 자, 비열 경화성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요거. 430 STS, TKA, 비열 경화성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다. 얘는 뭐, 우리 항상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이요. 다음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내식성, 가공성 및 용접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올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가장 우수하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얘를 18, 크롬, 8, 니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 그, 티그 용접 시험 볼때 사용하는 재료가 오스테나이트의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자, 특징 보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죠? 자, 7번입니다. 7번. FEC 평행 상태도에서 탄소 함유량이 4.3%, 온도는 1130도씨에서 공정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금속의 조직은 무엇이냐? 레드뷰라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드뷰라이트. 레드뷰라이트. 자, 탄소 함유량이 4.3%면 뭐냐면 공정 주철입니다. 공정 주철을 나타내는 거고요. 1130도씨에서 공정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조직이 뭐냐? 그래서 레드뷰라이트이다. 그리고 공정 주철은 4.3%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고 얘보다 탄소 함유량이 작으면 아공정 주철, 많으면 과공정주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해설에 보면은 강의 조직까지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강의 조직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강의 조직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페라이트, 시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 펄라이트, 레드뷰라이트 종류가 있다. 같이 공부하십시오. 자, 8번입니다. 8번. 자, 용착금속이 응고할 때 불순물은 주로 어디에 모이는가? 결정 입계에 모입니다. 결정 입계에 모이는데, 자, 용융금속이 응고되어 결정이 성장하는 사이에 성장면이 서로 맞부딪힌 곳에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이 경계면에서 만난 선을 결정 입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응고 시 불순물이 결정 입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입계에 주로 불순물이 모이게 되어 있다. 9번입니다. 자,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에서 가열부를 노에 넣을 때와 꺼낼 때의 노의 노내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하는가? 아우,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노내 풀림법에서 온도차를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 300도 이하로 해야 된다. 300도 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논의 온도. 논의 풀림에서 온도차가 300도 이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논의 출입 허용 온도는 300도를 넘어선 안 된다. 자, 논의 풀림법에서는요, 유지 온도가 높을수록, 유지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크다. 그리고 300도를 넘어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온도는 6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600에서 650도씨 사이로 온도를 준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10번입니다. 자, 재련 공정 및 용접 공정에서 용융 금속과 슬래그와의 반응에 의해 P는 인입니다. 인. P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속 중에 P의 함량을 제거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P를 제거한다. 탈피 하면 되죠. P가 뭐예요? 인이요. 탈인이다. 답은 3번이죠. 황을 제거한다. 어떻게 되죠? 탈황. 황은 뭐예요? S.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번이요.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용접 명칭으로 옳은 것은 플러그 용접이죠. 얘는 요 그림 자체가 플러그 용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러그 용접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똑같은 걸 붙일 거예요. 붙이는데 얘하고 딱 겹쳐진다고 보면 얘를 구멍을 뚫어요. 완전히 구멍을 뚫어서 얘를 여기다 얹혀줘요. 그러면 요 구멍에다가 쇳물을 녹여서 얘하고 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주는 용접법을 플러그 용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용접 기본 기호에 관련돼서 좀 나온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또 얘는 I형, V형 맞대기. 자, 이면 용접입니다. 이면 용접. 얘는 필렛 용접. 얘는 플러그 용접법. 자, 점 용접. 심 용접이요. 자, 가장자리 용접. 자, 표준 육성. 요 정도. 거의 번갈아가면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제가 체크해드린 거는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아, 정투상법의 제3각법에서 투상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떻게 되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서 보는, 여기 정면도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물체를 보는데 이 보이는 물체를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대로의 도면을 여기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도면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삼각법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봐서 보이는 그대로를 오른쪽에다 그려준다. 왼쪽에서 보는데 보이는 그대로를 왼쪽에다 그려준다. 위에서 내려다보죠. 요면이에요. 요면. 평면도.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내려다보고 여기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려준다. 얘가 삼각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눈이 있고 투상면이 있고 물체가 있다. 근데 삼각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일각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각법이고요. 삼각법이 사람이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법 중에 하나예요. 정투상 도법 중에 삼각법으로 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가장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자, 13번입니다. 정면,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면 위에 동시에 볼수 있도록 두 개의 옆면 모서리가 수평선과 30도가 되도록 되게 하여 세축이 120도의 등각이 되도록 입체도로 투상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등각투상도예요. 등각투상도. 자, 세축이 120도의 등각이 되도록 입체를 투상한 것, 등각투상도다. 14번입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중복될 경우 우선되는 선의 순서는, 자, 선의 순서예요. 선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 자, 외형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빨라요. 외형선. 그 다음에 은선입니다. 은선. 수문선. 그쵸? 그 다음에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자, 절단선하고 중심선이 만약에 겹쳐져 있다면 얘는 안 그려주는 겁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외형선하고 은선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많이 그리지요. 네.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면도에서 정확히 보면 정면도 그릴 때 요걸 그려줍니다. 이걸 그려주는데 얘는 은선으로 잡히는 거예요. 얘는 안 그려도 돼. 왜냐하면 선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외형선을 그려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도면의 크기에서 A4 제도 용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4 제도 용지. A4. 297 곱하기 210. 그죠?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A4 사이즈는요, ISO 규격에 의해서도 모든 도면은 A4 사이즈로 그리게끔, 모든 도면은 A4 사이즈로 도면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210 곱하기 297 곱하기 2가 되면은 A3가 되죠. 곱하기 2가 되면 A2가 되고요. 곱하기 2가 되면 A1이 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요. 자, 16번입니다. 16번. 자, 한 개의 원이 직선 또는 원주 위를 굴러갈 때그 구루는 원의 원주 위에 한 점이 움직이며 그려나가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얘는 그냥 암기하셔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17번이요. 자, KS 용접 도시 기호에서 현장 용접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거. 현장 용접을 표시하는 거. 옳은 것은 현장 용접 뭐지요? 깃발. 깃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용접 기호 한번 확인하셔요. 현장 용접. 깃발. 그죠? 온둘레 용접, 온둘레 현장 용접. 현장에 가서 온둘레로 용접을 해. 라는 뜻이죠. 자, 3번은? 심용접이요. 심용접. 심용접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쫙 용접을 하는 거죠. 심용접. 그래서 두 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점용접. 스포트 용접이죠? 스포트 용접. 자,
필렌 용접. 필렌 용접 표시. 자, 플러그 용접. 플러그 용접 굉장히 자주 나오죠? 현장 용접, 플러그 용접, 심 용접. 심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암기하십시오. 18번이요. 아, 특수한 용도에 손으로 얇은 부분의 단면 도시를 명시할 때 사용하는 선, 아주 굵은 실선. 그때 사용하는 게 어떤 거죠? 가스켓, 뭐, 박판, 형광의 경우. 한 줄의 아주 굵은 실선으로 단면을 표시해준다. 자, 참고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선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자,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가는 실선으로 사용하는 건 6개,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수준면선, 해칭선이 있습니다. 자, 은선은요,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이 있고요. 가는 1점 세선으로 표시하는 거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자, 가는 2점 세선 두 가지 있었죠? 가상선하고 무게중심선. 자, 굵은 1점 세선은 특수한 지정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파단선이요. 물체의 일부를 파다는 것을 표시하는 선으로 불규칙한 파형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아주 굵은 실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불규칙한 곡선이 있는 부품을 직접 용지위에 놓고 납선 또는 구리선 등의 연납선을 부품의 윤곽에 대고 스케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본뜨기법이에요. 본뜨기법. 아까 그 전에는 프린트법이 나왔었죠? 프린트법. 얘는 본뜨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뜨기법. 자, 스케치의 종류 네 가지가 있죠? 스케치하는 방법, 프렌즈법, 자, 프린팅법, 광명단이나 기름걸레 같은 걸 사용하는 거. 자, 모양 본뜨기법은요, 납선, 구리선을 이용한다. 사진 촬영은 사진 촬영해서, 스케치를 그냥 찍어두는 거. 자, 20번입니다. 20번.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한 용어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 파이는 지름을 나타내는 거 맞죠? C는요, 치핑. R은요, 반지름. SR, 구의 반지름. 그래서 2번이죠, 2번. 2번. 자, 한번 치수에 사용되는 기호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가자고요. 파이 원의 지름입니다. 원의 지름. 원의 지름. 정사각형. 두 번째가 정사각형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R 반지름이요. 자, S는 S는 9를 나타냅니다. 9. C는 못따기. C는 못따기. P는 피치. T. 네. T는요. 많이 쓰죠? T는 판의 두께. 판의 두께로 많이 쓰고. 얘는 평면 기호입니다. 평면 기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윷놀이 할때 윷. 이렇게 만들어, 요 면은 요렇게 표시합니다.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얘는 평면이다. 요거예요. 평면을 나타낸다. 여기가 면이 평면으로 딱 쪼개서 나온 거니까. 자, 괄호 참고 치수를 의미한다. 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21번입니다. 다음 용접 기호 중 가장자리 용접을 나타내는 거. 가장자리 용접 요겁니다. 2번. 자, 1번은 뭐죠? 필렛.
3번은 점용접, 4번은 플러그 용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22번요. 자, 용접봉의 용착 효율은 용접봉의 소요량을 산출하거나 용접 작업 시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용착 효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용착 효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용착 효율을 나타내는 거. 자, 3번입니다. 용접봉의 사용 중량 분해, 용접봉의 사용 중량, 용접봉의 사용 중량 분해, 용착 금속의 중량입니다. 용접봉의 사용 중량 분해, 용착 금속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 용착 효율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23번. 일반적으로 가접, 테크 웰딩, 이라고 하는 거죠. 가접 시에 수반되는 용접 결함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용접 결함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가접할 때 수반되는 용접 결함이라고 볼수 없는 것. 자, 1번 기공 일어날 수 있죠. 2번 균열 일어날 수 있고요. 3번 슬랙 섞임 일어날 수 있고요. 4번 용접 홈 각도가 증가된다. 요거. 각도가 증가된다. 요거는 그때 발생하는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가접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좀 보세요. 가접에 관련된 거. 홈 안에는 가접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용접 전 갈아낸다. 자, 응력이 집중되는 곳은 피한다. 전류는 본 용접보다 높게 한다. 본 용접보다 높게 하고, 용접봉의 지름은 가는 것을 사용한다. 또한 너무 짧게 하지 않는다. 너무 짧게 하면 로드 간격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다가, 그렇죠? 자, 시 종단에 엔드 탭을 설치하기도 한다. 가접사도 본 용접사와 비교해서 기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와이어 돌출 길이는 와이어의 지름의 몇배 전후가 가장 적당한가?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8배입니다. 8배.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와이어의 8배 정도 주는 게 적합하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 전체 특징을 좀 이해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자고요. 장점이요. 아, 용접 속도가 수동 용접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용입은 2, 3배 정도 커서 능률적이다. 용접 홈의 크기가 작아도 되며 용접 재료의 소비 및 용접 변형이 적다. 자, 용접 조건만 일정하다면 용접공의 기술 차이에 의한 품질 격차가 거의 없어 이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번 용접으로 75mm까지 가능하다. 자, 단점이요. 설비비가 고가이고 와이어 및 용재 선정이 어렵다. 아래 보기 수평 필렛 자세에 한정한다. 자세요. 자세는 아래 보기 그리고 수평 필렛 자세에 한정한다라는 부분. 자, 홈의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거 중요하죠. 루트 간격은 0.8mm 이하. 홈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루트 오차는 1mm여야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mm. 자, 용접부가 보이지 않아 용접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시공 조건을 잘못 잡으면 제품의 불량률이 커진다. 이별량이 커서 용접 금속의 결정립의 조대화로 충격값이 커진다. 잘 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25번입니다. 25번. 용접부의 이음 효율을 계산하는 식. 이음 효율을 계산하는 식.
이음 효율을 물어보는 거죠. 모재의 인장강도 분의 용접 시험편의 인장강도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모재의 인장강도 분의 용접 시험편의 인장강도 곱하기 100이다. 아까 용착 효율도 나와 있죠? 용착 효율 2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정확히 숙지하시고요. 자, 26번입니다. 26번. 아, 용접 시공 시 모재의 열 전도를 억제하여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도열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도열법. 열 전도를 억제한다. 도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변형방지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변형방지법 중에 하나인데, 변형방지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억제법, 역변형법, 도열법, 용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억제법은요. 모재를 가접 또는 지그를 사용해서 변형을 억제한다. 자, 역변형법은 용접 전 변형의 크기, 자, 변형의 크기, 그 방향을 예측하여 미리 반대로 변형시켜주는 거. 역변형법이다. 자, 도열법은요. 용접부 주위에 물을 적신 성면이나 동판, 성면이나 동판을 대서 열을 흡수시키는 방법. 도열법이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용착법은요. 대칭법, 후퇴법, 스킵법이 있다. 용접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변형이 방지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얘를 할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서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대칭법. 후퇴법은요. 뒤에서부터 용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후퇴법. 자, 스킵법은요. 스킵법 띄엄띄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용접하는 거 스킵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27번입니다. 각 층마다 전체 길이 전체의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용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층 용접법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덧살 올림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덧살 올림법. 자, 다층 용접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덧살 올림법, 캐스케이드법, 전진 블록법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28번입니다. 용접 구조물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구조물에 관련된 거,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자, 1번, 용접 이음에 집중, 접근 및 교차를 피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용접 치수는 강도상 필요한 치수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에는 용입이 얕은 용접법 불 이용하여 층수를 늘린다. 용착금속이 많아지게 되고 변형이 일어날 수 있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 4번. 이음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상의 불 연속부 단면 형상의 급격한 변화를 피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29번입니다. 자, 용접 구조상, 용접 구조 설계상 주의사항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29번입니다.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보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자, 균열이 발생했다. 정지 구멍을 뚫어주고 가우징 후 재용접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볼까요? 가열로 해머지랑다. 균열이 발생했는데 엔드탭을 사용해서 재용접한다? 아니고요. 국부 풀림을 이용해서 열 처리한다? 아니죠. 자, 정지 구멍을 뚫어줍니다. 있는데 용접을 쭉 했는데 균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균열이 진행하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용접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메꿔줘야 될 거고요. 얘가 정지 구멍입니다. 균열이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방법이다. 4번이죠. 자, 30번입니다. 30번. 레이저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좁고 깊은 용접부를 얻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대입열 용접이 가능하고 열 영양부가 넓다. 열 영양부가 굉장히 좁아요. 답이 2번이고요. 자, 3번 고속 용접과 용접 공정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4번 접합되어야 할 부품의 조건에 따라 한 방향의 용접으로 접합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레이저 용접법에 대한 특징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레이저 용접. 자, 용접 장치는 고체 금속형, 가스 방진형, 반도체형이 있다. 자, 알곤, 질소, 헬륨으로 냉각하여 레이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용접이 가능하다. 4번, 에너지 밀도가 크고 고용점을 가진 금속 이용에 적합하다. 5번, 정밀 용접도 가능하다. 6번, 불량 도체 및 접근하기 곤란한 물체도 용접이 가능하다. 자, 레이저 용접에 대한 특징입니다.